자,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제 외대표님 문제고, 제 78회. 자, 이건 케이블 구조였어요. 저희 케이블 구조에서 케이블 ABC에서의 최대 장력, 그다음에 케이블 BC의 장력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도면을 읽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블 AB에서의 최대 장력은, 자, YM은 2.25, 2.25, 저 YM을 구합니다. YM은 2.25 더하기 24분의 6.75 곱하기 6은 3.9375m입니다. 자, 이 YM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D점에서 이걸 YM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이게 발생했죠. 이걸 봤을 때는 RA, RB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VB, AC 이게 맥스가 생길 겁니다. 또한 여기도 VA가 생길 거고.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블의 수평 장력 H 산정입니다. 먼저 이 RA를 구하려면 RA는 2분의 WL이니까 12TF 올라갑니다. 하나씩 합시다. 자, 이게 12TF가 되고요. 그다음 자유물체도에서 이 H가 생길 겁니다. 이 H에 따라서 이거는 정해져 있죠? 케이블 정리에서 케이블 H 곱하기 YM은 MD, 즉 단순보가 됩니다. 따라서 H 곱하기 3.9375는 12 곱하기 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따라서 H는 13.71TF. 수신력 V를 구해보겠습니다. 2번 수직력 V는 시그마 MB는 0에서 V A 곱하기 24 더하기 13.71 곱하기 6.75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4 제곱은 0. 따라서 VA는 8.1431TF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그마 나오죠? VB도 15.857TF가 나오겠죠. 왜? W, L, 이퀄은 VA 플러스 VB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 장력 맥스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케이블의 수평력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수직력이 가장 큰 곳에서 최대 장력이 발생하면서
따라서 B점에서 발생이 됩니다. 맥스는 H제곱 플러스 V제곱 13.71제곱 더하기 15.857제곱은 20.96 TF 인장입니다. 이게 맥스입니다. 자, BC의 장력입니다. BC의 장력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BC의 장력은 여기에 VB가 들어오고 H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BC가 있을 거고 BC, HC, VC가 있을 겁니다. 이 세터는 자, 이 높이는 18m, 9m. 따라서 코사인 세터는 루트 9제곱 플러스 18제곱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9제곱 플러스 18제곱 분의 9는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BC 코사인 세타는 H가 되죠. 따라서 BC는 코사인 세타분의 H는 5분의 루트 5, 13.71은 30.66 TF 인장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 구조에서 AB에서 최대 장력, 그 다음에 케이블 BC의 장력은 어떻게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2년 5월 30일 제4장 정정 라멘 합성 라멘 아치 케이블 구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